와, 틈새라면. 그냥 틈새가 아닙니다. 스팸 폭탄 틈새라면입니다. 통스팸입니다. 통스팸. 그냥 와, 이대로 넣어. 와, 미쳤다. 통틈? 여섯 개 그냥 때려 박는 거야. 맞아 이거? 넘칠 것 같아. 미쳤다. 이거야? 이거야. 안녕하십니까, 쌈드자입니다. 쌈. 라면인데 스팸 폭탄이에요. 근데 스팸이 또 매운 거랑 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가장 매운 틈새 라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스팸! 지린다. 일단 스팸 하나씩 배분하고. 자, 스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통스팸으로 먹는 게 더 맛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비주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그렇지, 거죠? 이런 비주얼 때문이죠. 이게 아, 바로 스팸 차단! 스팸 차단! 스팸 차단! 틈새랑 스팸이랑 근데 너무 짜지 않을까? 그래서 좀 물에 담가 놓긴 했는데 모르겠네. 그리고 물도 평소보다 살짝 많이 넣긴 했어. 그래서 스팸 라면이니까 스팸이랑 같이 먹을게. 어, 나도 좀 잘라서 먹어야겠구나. 아, 통스팸 역할은 끝인가요 이제? 예. 네, 끝이에요. 아, 난 통스팸 물어 먹어야겠다. 나도 물어서 한번 먹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난 스팸부터 이렇게. 와, 맛있네. 맛있는데? 와, 와, 지렸다. 어우, 짭짤하다. 잘 어울리는데 나름? 라면이랑 잘 어울려 같이 먹었는데. 스팸부터 먹었더니 같이 먹어야 맛있어. 라면이, 라면이 삼삼한데? 살짝 잘라가지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의외로? 아, 젓가락이 실리콘이라. 맛있지? 뭘만한지 은근 그 약간 덜 매운 것 같아. 아, 국물이 또 궁금한데? 국물은 어때? 스팸이 좀 우러났어? 별로 안 우러난 것 같아, 근데. 살짝 우러난 것 같아, 살짝. 살짝? 확실히 덜 매워. 물이 좀 많은 것도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스팸 라면에 넣어 드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으로 먹는 줄 알 것 같아. 제품도 나왔어, 스팸 라면. 조금 해가지고 넣어서 먹으면은 짭조름하니 맛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식감도 더 덜 지루하고, 맞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잘라서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서 드신 분 안 계십니다. 콩으로?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많이 튀냐, 맞지? 흰색에 만 그게 흰색에 만 많이 튄 게 아니라 다 튄 건데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는 거야. 좀 신경 쓰긴 한다, 이건. 하지만 저 프로 정신 들어갑니다. 그게 프로 정신이야? 신경 안 씁니다. 저였으면 옷 버립니다. 버린다? 응. 형은 그래서 안 돼. 형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였어? 어. 형은 너무 아끼질 못해. 난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도윤아. 아, 그래? 어. 그건 나무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나무는 줄 생각 없었는데 지가 가져가 놓고. 와, 넌 아낌없이 주는 나무구나. 그러게. 이러는 거 아니야. 나무는 어떠한 발언권도 없었는데 지들이 다 가져가 놓고 너 정말 아낌없이 주는구나 이러는 거잖아. 오. 밑구동만 남아서 거기 앉아서 한다는 말이? 심지어 거기서 엉덩이 깔고 앉아 또 다 뺏어가 놓고. 그냥 이기적인 말이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래. 그게 인간의 어떤 합리화 아닐까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인간만 사라지면 지구는 굉장히 평화롭다. 이 지구를 인간이 망가뜨리고 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 쎄니까요. 쎄면 그렇게 파괴해도 된다? 아, 그건 알지만 생존에 있어서 물론 조화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인간들이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맞아. 지속 가능한 개발 그렇죠. 그런 거 하잖아요. 탄소 배출량 규제. 그것도 사실 지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들이 이제 이러다가 지읒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걸까요? 가스라이팅이다? 에. 오, 야, 이렇게 하니까 더 먹기 좋아 보이는데? 참고로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4월 30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오늘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30%가 오늘 이 근로자의 날에도 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저 한 몸 일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쉬셔야 할 여러분들이 쉬지 못하는 이 환경 정말 불쾌하네요. 제가 차라리 더 대신 일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쉬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루쯤은 공휴일 있어야 돼, 근로자들을 위한.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근로자들이 좋은 게 뭔지 알아? 이번 주 금요일도 어린이날이야. 월요일 지고 금요일 지고 화수목만 일하면 또 쉬는 거야. 진짜 와, 좋네. 미쳤다. 그럼 일주일 진짜 빨리 가는데. 그렇지. 근데 이렇게 붙어서 쉬는 것도 좋지만 수요일날 쉬는 게 좋은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퐁당퐁당? 그러니까 월화 일하고 수 한번 쉬고 이제 목금이라면 뭐 일에 안 지치니까.
그래서 좀 좋은 게 뭔지 알아? 막 일주일 훅 가. 그니까. 또 토요일이야. 그렇지. 이게 왜 이득이야. 그렇지. 대신 여행은 못 가잖아. 그렇지. 붙어 있으면 이제 길게 어디 여행을 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친구의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오. 걔는 이제 이미 아이가 있고 식을 늦게 올려야 될 친구인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살아요. 이웃 친구네. 그렇죠. 그 친구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도랄 친구 어렸을 때 그건 아닌데 약간 좀 그런 인맥들 있지 않아? 내 바운더리 밖에 있는데 약간 스페셜하게 친한 애들.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아니 도랄 친구까지는 아닌데 한 음모 친구 정도 되는? 그치.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안 좋다. 그런 친구였는데 일찍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부 생활에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친구예요. 그래서 어제 출근 50 깎였습니다. 와 많이 줬네. 네. 나도 진짜 찐친한테 50 주는데. 제 배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불알은 100. 그 정도는 50. 불백이라고? 전 불백이에요. 그럼 우리도 50이었겠네. 장난아니야 너네 100이지. 아니 왜 그 번외로 그걸 하매? 음모를 하매 음모. 이 세계는 특별해. 이 세계는 범접 불가능한 세계. 이 세계야 여기는. 이 세계네. 여기 이 세계야. 통이 좀 크다 형.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축의금 안 내기 조약? 네. 축의금 상호 방위 조약? 근데 뭐지 또 이제 결혼식 하니까 아 다음 달에 이제 내 동생 조윤수 또 이렇게 결혼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아 멈추지 좀 마 제발. 왜요? 뭐 울컥해. 뭐 울컥해. 이랬어요. 그냥 이러고 있더만 장난치면서 스토리 올리고 필터 써가지고. 근데 그런 거 있어. 진짜 친하지도 않은데 결혼식 딱 가는데 약간 울컥하는 그런 거 있어. 아 진짜? 진짜. 나 진짜 결혼식 갈 때마다 약간 울컥해. 그 부모님들이랑 그런 그 감정선들이 보이잖아. 맞아. 그럼 약간 그, 울컥해. 너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입이 되잖아 그 사람한테. 신부가 부모님 보면서 막 울먹이고 막 그런 감정선 보면은. 그리고 그게 지존이야. 뭐 신부 측에 신부의 동생 뭐 신부의 신하친구 나와서 편지 읽을 때 있단 말이야. 축사 짜면서. 근데 저도 짭니다. 그걸 안 짜지. 슬픕니다. 아 멈추지 마. 아 진짜로 먼저 시권 두고 나갈 것 같아. 슬픕니다. 가슴 아픕니다. 너 내 결혼식 때 울먹일 거야? 울먹여줄게. 나 진짜 펑펑 울 수 있어. 난 대성통곡 해줄게. 그거 원해? 아니 안 원해. 난 신랑 입장 외치기 전에 신랑 입장 이렇게. 참고로 제 결혼식 축사는 민준입니다. 와 형 촬영해야 돼. 형 촬영해. 형 진짜 잘 찍어줘야 돼. 야 그럼 진짜 내가 다 촬영해야 되네 이거. 그럼 나 그때 봤지? 나 형 결혼식 때 봤지 그거? 미용실까지 하여주니까 그래 개쥬 왜 그거 수세한 걸리는데 이러고 앉아있어. 아 야 좀 또 미용실까지 따라갔냐? 무슨? 원래 보통 다 그렇게 찍고 이러고 앉아있다고 2시간 동안 신부님 그 메이크업 하는 거 찍고. 야 형만 믿어 새끼야. 형은 밤새고 간다. 이 결혼은 정확히 몇 며칠이라고? 6월 30일 6월 30일? 6월 17일 언제 바뀌었대? 뭘 바뀌어? 그거 아는 척을 해. 17일이라는 날짜는 난 처음 듣는데 생각. 나처럼 모른다 해. 17일 아 6월 17일 한 달 전에는 그래도 저 대본 줘야 된다. 한 달이나 그래. 너 이제 좀 경력 쌓였잖아. 아 난 철저하게 아 난 일주일 나는 3일 전에 받아야 했어. 난 연습 중이야. 연습 중. 샵은? 쉬어야지. 어? 그런 소리야. 미용실 어디냐고. 니네 샵 말고. 니네 샵은 뭐. 뭐 쉬어야지. 야. 아니 샵은 이러면 난 당연히 우리 샵이지. 뭐 여수는 나수진 하시고요. 아 근데 결혼식 4시야. 그래서 여유로 샵. 그래? 이제 저 각오하면 재영이 남네요. 이제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가겠다. 재영님은 결혼 언제 하시나요? 넌 오래 남아있을 것 같은데. 나는 때 되면 그냥 한 번에 하는 스타일이야 그냥. 결혼해야겠다. 다 한 번에. 누가 두 번이야 세 번을 해. 다음 주에 결혼할까?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나는 결심 생기면 바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보여주세요 나중에. 결심이 근데 잘 안 서긴 하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제가 준비가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준비가 됐을 때 하고 싶다라는 좀 그런 마인드입니다. 돈을 좀 많이 모아주세요. 네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재영이도 근데 돈 모으기는 쉽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널 못한다. 내가 이제 그 슴슴이를 보면은 슴슴이가 너무 해퍼가지고 저는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즐기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뚝뻥 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현재뿐이다. 카르페 디엠. 이 순간을 컨트롤하면서 마음껏 즐겨라. 즐기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긴 해요. 완전 다르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래 따위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나도 사실 말은 이렇게 뭐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만 나도 완전 않아? 그런 판은 멋있지도 않아? 완전 그런 판은 아니긴 해. 나도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이제 그림은 그려놔. 큰 그림? 어느 정도 약간 스케치만 언제나 왼손에 지우개가 있어. 언제 수정할 준비가 됐어 미래는. 근데 막 다 그려놓는 스타일은 아니야. 난 바로 펜 들어. 바로 물감 들어. 난 색칠까지 해놔? 바로 그냥 동시에 진행. 그럼 잭슨 폴록이야? 이렇게 그냥 부어? 그냥 페인트? 그래. 그런 게 요즘엔 좋아. 아 근데 이 세월이 야속하긴 해.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한 5년만 젊었어도. 나는 카르페 디엠 인생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카르페는 재밌었는데 게임. 아 맞아. 코로나가 아사간 그 3년이나 너무 억울해. 코로나 바이러스 밟아서 그냥 죽이고 싶어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지나간 과거 지금 붙잡고 징징거리는 거밖에 더 안 돼. 그 당시에 내 현재를 뺏어갔잖아 코로나가. 그래서 그 당시도 그 당시 나름대로 그 즐겨야지 뭐. 나름 즐기긴 했어 그때도. 근데 아 그 우린 특히 이제 29대 코로나가 터졌잖아. 그 불타오른 일기 때 마지막에 코로나로 지새운 그 날들. 그 너무나 억울하다 지금 생각하면. 넌 약간 그런 거 있긴 하더라. 나이에 대한. 지금 너무 좋아 그래서 풀려가서. 그래서 여행 엄청 많이 다니잖아 나 코로나 풀린 이후. 몇 번을 갔냐? 5번을 갔어. 와 작년 진짜. 작년 하반기부터 5번을 갔어. 그런 근무 환경 좋네. 근로자의 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리더님. 스팸이랑 먹어서 좀 배가 더 차는 것 같아. 그러게. 스팸이 배부르지. 배가 더 차는 것 같아. 자 한 입씩 마셔보시죠. 시원하지 또. 달다. 이 과일. 과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저는 오늘 소식하겠습니다. 왜요? 열심히 해야죠 근로자인 날인데. 저 공우랑 아빠 보러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정말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이 태도. 근로자의 날에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근무 환경, 이런 탄력적 근무 환경이 더 저희 중에 그 이점 아니었나요?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지킬 건 지켜요. 아니요. 저 상대형 리제형 2018년도 이야기를 꺼내야겠네요. 말해보세요. 친구들과 방콕 여행하기 전날 계란 후라이 100개 챌린지! 오지게 하고 방콕 가서 설사병 나가지고 오지게 싸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한치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심먹방이니까. 네, 심심먹방. 아, 그러면은. 심심하잖아. 미리 말씀해주세요. 그니까. 미리 너무 말라. 스케치를 안 했지, 아까도. 물감을 뿌려. 물감을 지금 나이에 그냥 던졌어. 아빠 전화도 좀 아까 했어, 간다고. 그걸 어떻게 미리 말해? 좀 청사진 좀 그려놓고 좀 이렇게 좀 하고. 물감 너무 빨리 뿌려요. 쏟았어, 얼로. 저 김경원에 대한 불신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오. 저 라면 최대 6봉 먹는 영상에서. 그걸 아직도 봐요? 제가 주인공인 건 좀 종종 보는 편이에요. 와, 아, 진짜 대박이다. 김경원, 씹는 것만 했다가 편집 다 해서 제가 어떻게 6봉을 먹냐. 그만큼 형에 대한 칭찬이네. 말도 안 된 걸 해낸 거야.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검증해보세요. 부검해드리겠습니다. 대신 1억 거세요. 저도 1억 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 나 옛날에 그 엄청 많았잖아. 나 그 3대 처음 측정할 때도. 저게 어떻게 처음 하는 거냐. 데드리프트 자세가 잡혀있는데 고라치네. 근데 그것도 너무 터무니없긴 했어. 처음 했다고 하는데 500을 넘어버리니까. 누가 그 뭐 디신가 어디에 올리지 않았어? 뭐 3대장 이재영님 뭐 3대 첫 측정인데 이 정도 나왔다니까 댓글에. 순진하시네. 그걸 믿네. 요즘에도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다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 아 배불러. 이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형. 6봉 먹은 거를. 좀 배부른 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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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먹방 배듯 읽기.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이틴 스케치.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이틴 스케치. 나인틴 스케치 같지 않고 한 썰이 스케치 같은데? 좋아요 997개. 오, 왜 이렇게 많아? 김현님, 형들 영상과 상관없지만 방금 낮에 회사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어. 아 이런 사연성 댓글? 아. 대학생 때부터 취준생활 근 4년 동안 내가 가장 좋아하던 유튜버 3대장 영상을 꾸준히 봤는데 뭔가 괜히 축하받고 싶어. 3대장 형들, 3대장 팬들 모두 다 힘든 상황은 결국 지나갈 거고 다들 행복하고 평온하면 좋겠어. 우리네 인생은 화이팅.
3대장의 해독자답게 말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합격을 하셨겠죠. 그렇죠. 아마 저희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떤 온갖 어휘들이나 어떤 그 오히려 어휘력은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되는 거 같은데. 그 언어 구사력 이런 것들을 좀 증강시켜가지고 증강시켜 때. 형 근데 네. 형이 중국에서 유학을 했어? 아니 그 단어 쓰임새가 항상 좀 이상할 때가 많아요. 한자식이야? 굉장히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잖아요 저는. 네, 그런 걸 좀 증강시켜가지고 최종 면접 때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전 이 문단의 그 주제는 고통받고 있지만 그건 지나간다 요런 마인드 요런 어떤 정신인 것 같습니다. 아, 이 글의 주제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굉장히 축하드리고 맞아요. 또 회사 생활 붙어가지고 기분 좋겠지만 막상 시작하잖아. 그렇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해봤어? 어? 회사 생활 해봤냐고. 아 저도 저기 백화점에서 구두 팔아봤어. 아 그런 거 해봤지. 하지만 지금 그 마음가짐 그대로 언젠간 다 지나가고 그렇죠 추억으로 남는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한낮 스팸 폭탄 틈새라면 먹으면서 뭐 이런 말한 게 주제 넘을 수 있겠지만 좀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또한 지나갈 것이니 너무 개념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군대 훈련소 때 대대장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진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죠? 네.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 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지나갔습니다. 아, 지나갔습니다. 지금 생각도 안 나잖아. 나서 지금 말이죠. 아. 자, 그래서 오늘 통스팸 폭탄 틈새 라면 먹어봤습니다. 스팸과 라면 나쁘지 않네요, 이 조합 자체는. 근데 너무 많아, 스팸이. 맞아, 맞아. 너무 많았어. 라면 한 스팸 단계. 그 정도. 사전에 뭐, 데치거나 물에 담가놔가지고 스팸 염도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 데치 동원 사죠,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봉.